밥 한 끼와 커피 한 잔, 영화 한 편 관람, PC방 10시간 이용, 치킨 한 마리, 과자 10봉지.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. 그리고 물류와 경영, 월 구독료 10,000원.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.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.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. 빛나는 만 원의 가치. 물류와 경영.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결에 1조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12일 열린 마리타임 코리아 세미나에서 선지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처리하는 데 총 1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선박 입출항과 화물을 내리는 데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. 한화로 2,700억 원 정도입니다. 문제는 내린 화물을 부두 밖으로 내보내는 비용입니다. 김 부회장은 30만 5천 개의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8억 5,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. 컨테이너 한 개당 2,800달러씩 반출 비용을 계산한 결과입니다. 김 부회장은 대부분의 해외 터미널에서 한진해운 화물을 반출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독일과 중국은 컨테이너 한 개당 3,000달러, 한화로 340만 원의 반출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한진해운은 물류를 모두 해결해도 화물 손상과 인도 지연 등으로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법원에선 미주 지역에서만 4조 원 이상의 클레임이 제기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